안녕하세요. 세나토나라입니다. 요즘 비가 온 뒤로 버섯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멀리서 보면은 하얀색을 보이면서 한 군데 나면은 대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버섯입니다. 이 버섯을 유심히 제가 하나 따보겠습니다. 갓 윗면이고요. 갓 뒷면은 주름살이 있어서 느타리 버섯처럼 보이고 대를 뽀개보면 속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버섯은요, 어떤 사람들은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땅 느타리 버섯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파리가 낙엽처럼 보인다 했고 선녀 낙엽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버섯은 흰털 깔때기 버섯으로 추정을 합니다. 땅 느타리 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버섯 도감이나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면 식독 불명으로 나오는 버섯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제 지인들이나 같이 산행하는 사람들은 이 버섯을 따서 먹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뒷모습을 보면 꼭 느타리 버섯 같이 생겼죠? 이 버섯은 버섯 도감이나 각종 자료를 찾아보면은 식독 불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주위에 산행하는 사람들은 따서 먹고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버섯을 드실 때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 생식은 하지 마시고 끓는 물에다가 1분 정도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내서 각종 요리에 드시면 됩니다. 버섯 볶음을 해도 좋고 소고기 버섯 전골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된장국 찌개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같은 데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 버섯은 한 군데 나면 주위에 아주 대량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뒷면은 느타리 버섯 같고 앞면은 이렇게 흰색. 원래 이 흰털 깔때기 버섯은 처음에는 흰털이 있다가 나중에 흰털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흰털 깔때기 버섯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잎의 가운데가 구멍난 것처럼 안 보이죠. 근데 구멍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버섯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꽃처럼 닮았다 해서 날팔 깔때기 버섯이라고도 있는데 이것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한 회색 깔때기 버섯이라고 서리버섯이 있는데 그것은 서리가 내릴 때 나는 버섯 비슷한 그런 버섯도 있습니다. 그 회색 깔때기 버섯도 식용버섯에 속합니다. 오늘은 흰털 깔때기 버섯, 땅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